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앞서서 저희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 시장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한 것 같아서 찾아오는 봄을 맞아서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어제 주말이었는데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네요. 저는 사실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밖에서 놀러 나가지 하려고 해도 뭐 증시가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막상 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이제 계속 더워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참 놀러 가기 참 좋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바람 쐬면서 햇볕 쬐기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잠깐 한 시간 뒤부터는 땀이 술술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계셨던 분들도 에어컨 이거 꺼내야 되나 이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지금 작년 기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태풍 왔었죠. 가눈도 왔었고 겨울에는 또 눈도 많이 왔었고 이런 영향들이 왔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냐면은 작년에는 엘니뇨권 영향이 계속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올해 6월부터 해서 동남아 지역부터 이제 라니냐 현상이 지금 이제 영향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뇨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다습한 기후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많이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라니냐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로 지려집니다. 여름에 건조하고요. 겨울에는 또 추워지는 날씨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벌써 날씨가 좀 살짝 비가 좀 오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단비가 내리지 않나 싶지만은 여름 기후가 상대적으로 가뭄의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상청에서 2월에 발표한 3개월치 이제 여름 전망, 여름 계절에 대한 전망치는 그래도 강우량이 평년 대비했을 때 40% 이상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아직까지는 엘니뇨 현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5월 23일 날 기상청에 들어가시면은 여름 관련해서 3개월간의 기상 예보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날씨가 최근에 기상 이유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뭐 앞서서 중동 위기에 따라서 유가도 등락을 하겠지만은 날씨가 너무 추면 또 등유 가격 또 이런 그쵸. 것들이 또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름에 가뭄이 발생한다 그러면 식료품 가격까지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양들이 있겠죠. 사실 지금 물가 부분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기후 리스크들도 우리가 식료품주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주라고 얘기를 했던 이 식료품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 가전 부분들도 다시 한번 수명 교체 시기를 조금 더 주목해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이변과 관련된 또 키워드를 저희가 잡으면서 시장을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여름 수혜주들 우리가 시즌이 올 때마다 보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참 더웠습니다. 거리에서는 반팔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그런 날씨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름 관련 수혜주들 이제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 다양한 섹터군들을 들고 왔는데요. 배럴 같은 경우는 전거래에 반응을 했습니다.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영복 관련 기업입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찾으시고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혜주로 눈여겨볼 만한데요. 전거래 0.17%가량 오르면서 5일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니커와 하이트질로 치맥 많이 드시죠? 네, 그래 그에 대한 관련 종목들인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꺾인 모습입니다. 야외, 지금 많은 분들이 소풍을 좀 많이 나가시는 계절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되지 않는 모습.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여름이 찾아오면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거래에는 1.2%가량 하락했고요. 아직 추세적으로도 하락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여름 수혜주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수혜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김덕호 대표가 또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만한 종목 어떤 거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신일전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일전자. 에어컨, 선풍기 시장에서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9년도부터 종합가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매출의 절반 이상은 냉풍기 시장을 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신일전자 같은 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한 3월쯤 사서 5월 말에 판다는 얘기
위기가 있을 정도로 늘 하계 시즌 되면은 이제 대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뭐 알리 테무와 같은 이제 저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에 있는 신일전자는 이제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경각심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주총에서도 이제 김영 회장을 이제 다시 한번 사내이사로 선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AI 시장 가전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좀 재밌는 게 이제 음성 인식하는 선풍기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처럼 이제 신일전자가 최근 들어서 매출이 지난 2년 동안 봤을 때는 급감하는 형세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냉풍기 시장에서도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동절기 매출 부분들이 좀 후퇴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AS가 좀 부진하다. 왜 이렇게 고객센터 전화한 게 어렵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알리나 테무에서 AS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왔던 어떤 그 빈틈 시장을 다시 한번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제 고객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이번 주총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일전자 그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런 거는 항상 미리 사뒀다가 날이 더워져서 실제로 여름이 오기 전에 정리하고 수익 챙겨야 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종목 말고 조금 더 길게 볼 만한 건 없을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사실 여름이랑은 오히려 아닙니까? 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름이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니냐 현상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신다면 이 여름이 더운 거는 겨울이 더 추워진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 악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동나비엔의 주가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외 수출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는 해외 수출 비중이 이미 50%를 초과한 상황이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7%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가서 이제 7개 법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우리나라께 좋습니다. 이걸 써보세요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거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동나비에는 현지화를 굉장히 잘한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퍼넨스와 같은 이제 난방 시설 설비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또 이 콘덴싱 퍼넨스를 또 만들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경동나비엔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어떤 공조까지도 공기 관리 시스템까지도 좀 더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올해 초였던 1월에 또 SK매직으로부터 가전 제품에 대해서의 영업권을 또 인수를 한 바가 있었죠. 뭐 전기레인저, 전기오븐 그리고 뭐 이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까지 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경동나비엔이 하고자 하는 활동들은 기존의 보일러만 이제 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 사업까지도 조금 더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간 지금 배당금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에 대해서 올해도 550원 가량의 배당금을 지금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해외 실적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뭐 태풍이라든가 풍수해를 워낙 많이 있고 주택의 소실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시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동나비엔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배당으로 그대로 나왔다는 점. 그래서 한 번 더 이 기업을 되돌아보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동나비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보일러 관련 종목을 선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종합 가전 렌털 업체로 조금 발돋움하려는 움직임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주셨어요. 앞서서는 신일전자 항상 저희가 여름 되면 생각하는 종목이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 키워드와 이슈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날이 굉장히 주말이 더웠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말에 떠올리셨나요? 네, 이 키워드를 듣고 이구 산업을 좀 떠올렸는데 이구 산업이요? 네, 굉장히 띠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라니냐 효과 좀 다가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었을 때 엘니뇨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뭐 코코아라든지 설탕 같은 소프트 곡물 쪽이 수혜를 받고 라니냐 같은 경우 메탈이라든지 에너지 혹은 뭐 곡물 이런 쪽과 함께 친하다 보니까 라니냐가 좀 다가오게 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이슈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구리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라니냐가 오게 되면 겨울철이 추워지게 되고 그러면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결국 전력
밖에 대한 비용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서 구리라든지 혹은 비철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쪽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련 쪽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현재 공급은 축소를 하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가고 있는데 라니냐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가격적으로 좀 타격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뭐 주요 구리 광산들 같은 경우는 폐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재련소 측면에서 생산량을 줄여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에 대한 룸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아이비 들이 앞으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것이다,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압기에 대한 수요들, 전선에 대한 수요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 등등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구리 같은 수요는 과거와는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 외에서 전거래일 시간 외에서 알루미늄이라든지 혹은 구리 쪽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 쪽에 알루미늄과 구리를 수입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물론 저번 주에 나왔고 지지 확대 리스크에 의해서 그렇다 할 반응들이 없었지만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 좀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해보면 현재 구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원자재 가격을 좀 봐야 된다.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아이디어로 또 기후와 함께 엮어서 모멘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